안녕하세요. 엔젤 채널 이남주입니다. 예전에 그 중국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도시 디자인하는 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우리 한국 그 GSD 지금 하고 계신 프로그램이 MACH2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MACH2를 공부를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따 뭐 자기소개 직접 해주시겠지만 좀 컴퓨테이션에 대한 관심도 있으시고 무엇보다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은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님, 저는 이미 졸업한 지좀 시간이 됐고, 그래서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 입장에서, 보고 계신 학생이라든지, 혹은 해외 취직, 해외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커피를 사주시면 축하드리면서 요청을 드렸는데, 어쨌든, 흔쾌히 요청해 주셔가지고, 오케이 해 주셔가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면서 너무 늦게 이거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또 있어요. 거기다도 제가 사실 질문 같은 걸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라이브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또 개인적인 질문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거.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어떤 전문가 입장보다도 학생 전문가 입장으로서 지금 오신 지 6개월 정도 됐죠. 네, 6개월 정도 6개월. 된 입장에서 그때의 그 기억들, 친구도 한 3년, 4년 지나다 보면 이때 기억이 안날 거예요, 잘. 그리고, 아, 이때 뭐가 힘들었고,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기억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없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네, 소개가 이 정도면 되려나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솔직히, 우리 이 친구 성함이 성이 뭐죠? 김다예. 네, 김다예신데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데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 네. 학교 오거나 이러면은 소개 같은 거 하지 않아요? 네. 어떻게 했어요? 나는 와. 한국에서 온막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한테요? 네. 네, 저는 GSD MACH2 프로그램 다니고 있는 김다예고요. 그리고 공공 공간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정도로 짧게 해도 될까요? 충분하죠. 제가 계속 질문 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6개월 만에, 6개월 동안 계신 건데, 그 전에 한국에서 공부하시고. 네, 저는 그 6개월 직전까지 20몇년 동안 쭉 한국에서 완전 살다가, 한국에서. 한 번도 해외 뭐, 어학연수나, 네, 없습니다. 뭐, 아버지가 주재원이어서 나오시고, 없습니다. 토종 한국인으로서.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했나요? 네, 대학교 5년제 건축학과 나왔어요. 원래 건축을 하다 보면, 5년째 다니다 보면은, 그냥 탈 건축을 하지 않나요? 그쵸. 탈건축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저랑 제일 가까웠던 친구들 중에서도 건축계에 남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5년 동안 그래도 건축을 계속 하게 되셨나요? 디자인 쪽은? 이유가 네, 있으세요? 탈건축 안한 이유가? 안한 이유? 저는 그래도 건축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왜이 질문을 자기소개 과정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지냐면, 제가 한 3년 전인가? 그 한국에 꽤 좋은 학교에 가서 이제 특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좋다는 학교는 그만큼 이제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 모아놓은 곳이지. 끝나서 이제 그 아는 형이 가르치고 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형도 이제 한국 사람이긴 한데 해외에서 경력을 다 쌓고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컬처는 아니야 그 형. 근데 자기는 여기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절반 이상이 공무원 준비하고 절반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은 공무원 좀더 넘게 그 다음에 3분의 1은 다른 거.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만 건축한다 그래가지고 요즘 트렌드가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건축 디자인, 디자인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맨날 나이 들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지 되게 중요한 백그라운드인 것 같아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아, 먼저 본 거고, 좋아하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네. 네,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로 심하진 않은 것 같고, 그래도 건축계에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학부 때 제일 친했던 그 친구가 이미 그 다른 굉장히 미래 전망이 밝은 학과를 전부
다 4년을 마치고 건축학과에 입학한 친구였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네,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요. 네. 사실 비전이 있냐 없냐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가 제일 중요해요. 어디 마켓을 가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컴피티션 존재하고 그 상위 10%, 1%, 0.5% 안에 못 들어가면 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완전 그 토종으로 한국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금 계시고 공부하고 있는 게 이제 에마크 2를 다니고 계시는데 비아클 나오셨습니까? 5년제를. 그렇죠? 그러면 그 다니고 있는 에마크 2 6개월 다녔지만 그런 게 중요한 거. 끝난 다음에는 또 생각이 바뀌는데 6개월 딱 해보니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일단 첫 번째 온거 잘한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네. 저는 일단 그 다양성의 정도가 한국이랑은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치. 여기는 그 건축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친구들도 같은 수업을 많이 같이 듣기도 하고, 그래, 스튜디오 못 듣잖아, 근데. 네, 그쵸. 스튜디오는 못 듣는데, 지난 학기에는 청강하는, 그, 비즈니스 스쿨에서 청강하는 학생이 한명 있긴 했어요. 스튜디오를 과제는 안 하고 청강만. 네, 그, 파이널엔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치. 그런 분들 얘기 듣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다양한 국가에서 온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그, 경험한 게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는 게 되게 많이 배우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 지점을 말씀 좀 나누면은 요즘 저도 한국 갈때 가끔 이제 학교들 다니면 특강 요청 와서 가면 꼭 외국인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있잖아요. 친구 다니는 학교에도. 저 다닐 때는 같은 과정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은 없고, 교환학생 와 있는 학생들만 있었어요. 거기 하기가 그런 관점보다도 여기는 워낙 다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고 그리고 교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의미로 보면 다 네이티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네. 아 어떤 그 어린 아이와 같은 너 어디서 왔니부터 네. 시작해서 한국인의 그 복잡 미묘한 어떤 그런 것들이 없이 되게 직설적으로 서로 어떤 문화들 나누고 그런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 학습을 하는 뭐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러면 분위기적으로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프로그램적으로는 어때요? 프로그램은 그 에마크2는 그 5년제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인증을 위한 필수 과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걸다 자기가 선택해서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자유롭고 자기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 잠깐, 이 부분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유롭다는 개념이 어떤 같아요. 자유롭다. 그 선택 과목이 많다. 건가요? 오케이. 그거는 지금 일단 스튜디오는 픽스잖아요. 네, 근데 스튜디오도, 건축학과의 경우에는 그 어반 플래닝이나 조경 쪽 수업, 스튜디오 수업도 들을 수가 있어서 거의 모든 스튜디오 수업 중에서 고를 수 있고, 그리고 스튜디오 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은 그첫 학기에 수업 하나를 제외하고는 2년 내내 그냥 모든 수업을 그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왜냐면 저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 나왔고,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유학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이게 뭐 MDES, 에마크, 뭐 자유도, 뭐 MDE, 막 이런 얘기를 나왔을 때 제가 그래도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정보를 좀 제대로 드려야 될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에마크 1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 때문에 되게 스톡차 다 짜져 있죠. 따다다닥 들어야 돼. 지금 학부 했던 것처럼 학부 때.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에서 뭐, 한두 과목 4년 동안, 에마크 1으로 봅시다. 그러면 뭐, 2년 반, 3년인가요, 이게? GST가? 2년 반이 3년 되나? 반. 3년 반, 오케이. 3년 반 동안, 길다. 3년 반 동안, 이제, 자유도가 이제 높진 않게, 참두 개, 세개 정도 들을 수 있겠지, 개인 수업을.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정도일까, 그 정도 수준일 거야. 아마 전체는 다못 듣고, 뭐 절반 이상 못 듣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일단은, 그, 에마크2, GSD 에마크2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선택에 있다. 스튜디오 자체가 선택 가능하다. 거기에 대한 자유도. 안들 수는 없잖아, 스튜디오를. 네. 무조건 들어야 되잖아요. 네. 왜냐면, 이 스튜디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예. 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마크 트웨스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스튜디오를 듣고 나머지 들러리들을 스튜디오 하기 위해 편화석들을 들었거든요. 안 그러면 스튜디오가 진행이 안 되니까, 워낙 분량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스튜디오 자체가 블랙홀이야. 예, 네, 그냥 모든 시간을 다 빨아먹어요. 그래서 내가 이 수업을 듣고서 뭔가 진득히 공부하기에는 약간의 다른, 그러니까 MD나 뭐 MDES라든지 MS처럼 완전히 그 자기가 어떤 그 theme driven 해가지고 하는 거랑은 자유도가 떨어지겠죠. 거기에 비해서 아, 상대적으로. 네네네. 네. 저는 그 부분 교통정리 지금 하고 싶었던. 네. 그래서 L마크 1이 제일 자유도가 없고, 그 다음에 친구가 보는 L마크2는 L마크1보다는 자유도가 좀더 높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스튜디오라는 괴물이 있기 때문에 이 괴물들을 피해서 더 자유도가 높은 것들은 이제 다른 그런 리서치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친구의 어떤 현실적인 그한 학기 어떻게 지금 버텼는지. 처음에 괜찮았어. 딱 GS 오면 뭐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주지 않나요? 파티하지 않나요? 처음에? 딱 시작하기 전에? 술도 주고 그랬거든요. 여기저기서 뭐 아니, 학교 맛있는 거 내에서.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예. 네. 저는 약간 그때 기분이, 매 학기 시작할 때마다 그랬거든요. 저희 때는. 아, 오리엔테이션 할 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학교에서 그냥 뭐 고기 구워주고 맥주 먹고 그냥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시작하는 그런 식의 이벤트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벤트가 뭔가 여러 개 있었던 것 예, 네, 근데 저는 그때 기분이 어떤 기분이냐면은,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돼지, 이렇게 잡기 전에 살찌우는 느낌이었거든요. 고생하기 전에. 예, 네, 고생하기 전에 니네 약간 조금 그 릴렉스 하면서 애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뭔가 하는 그런 느낌? 거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한 학기 마쳤잖아요. 그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그 하버드 같은 경우 여러 학교들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학교 소개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자기 자랑 같은 거안 했어요, 친구한테? 그런 거안 했어요? 아니요. 다 어디 갔지, 그 컬처가? 아, 코비드 코로나 때문에 때문에 못다 바뀌어버렸나 보다. 터졌나 봐요. 그저때 어땠냐면은, 저 때라기보다도 이제 전통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뭐 비즈니스 스쿨도 오고, 로스쿨도 오고요, 뭐 케네디 스쿨도 오고, 막다 와서 학교 소개하고 장기 자랑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그 그라듀에이션 스쿨 오브 에듀케이션? 걔네들이 나와서 이제 막 설명하고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네들은, 이거 틀릴 수 있습니다. 주워 들은 거에서, 거기서 그냥 들은 거여가지고, 한 학기에 한 번, 두번 시험을 본대요. 시험을 파스를 못 하잖아요? 비자가 끊긴대요. 그만 즉 한국 가는 거야. 그냥 잘린 거야. 와. 그래서 걔네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GSE 스튜던트들이 그 캠퍼스를 다니고 있을 때땅 보고 우울하게 걷고 있으면 말 걸지 말라고. 그 시험 기간이라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하든 하지 말라고. 그냥 기다려주라고. 그런 학교마다 특색들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 이제 어떤 우리 그때 학생회장이 가서 이야기한 우리 학교는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우리는 잘리고 그런 건 없다. 우리는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된다. 그 대신에 잠을 잘 시간이 없다. 왜냐면 건축학교니까 계속 뭔가 만들 거 아니야. 만들고, 과제가 계속 있고 막 이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걸 버티기만 하면, 적응시켜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그걸 다 고투로 했는지, 첫때 입학해서 어떤 그 드라마타이즈 해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한 3개월을 서머라이즈를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이게 궁금하신 학생분들이라든지 준비를 해가지고 오실 수 있게끔. 근데 학부 때 한국 학교들도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막 그렇게 막 예상치 못하게 너무 시간이 없고 막 힘들었다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학부 때는 그냥 그 하고 싶은 만큼 되는 대로 스튜디오에 전념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와서는 그 학생들 중에서 이 학교 수업보다 뭐 자기가 비즈니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춘다 뭐 이런 친구도 있고 그 비즈니스? 자기가 스타트업을 따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 스타트업을 하는 게이 스튜디오를 잘 듣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그런 친구도 다양한 있었고 세계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그이 스튜디오 수업을 잘 해야 된다는 그 하나의 기준만 있는 게 아니라서 자기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처음 오자마자 수업 신청하고 이런 건 어렵지 않았어요?
수업 신청하는 거 어려워. 한국 사람들 따라, 한국 사람들 있어요? 스튜디오에? 혼자요? 저는 모듈이라고 그한 학기에 두개 스튜디오를 짧게 나눠서 하는 그런 짧은 스튜디오를 신청을 했는데, 제첫 번째 스튜디오에는 한국 분이 한분 계셨고, 두 번째는 없었던 것 근데 처음에 수업 신청하고 막 그럴 때 그래도 좀 이렇게 혼자 바보 되는 것보다는 다른 영어 못하는 같이 바보 되고 같이 물어보고 저는 그랬었거든요. 처음 다녔을 때답잘못 알아들으니까 전 그냥 혼자 했어요. 혼자 했어요? 네. 그러면 바보짓 많이 안 했어요? 바보짓 많이 한것 같아요. 진짜 바보짓 많이 합니다. 진짜 제 생각에는 그냥 한 1년, 2년 어학연수 갔다 온 친구들도 보면 바보짓 많이 하더라고. 저도 바보짓 많이 하고 이불킥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고. 그러면 어쨌든 수업 신청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초반이니까 뭐 이런 거 들어 아니면 또 선배들과 만나는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수업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신청을 쭉 하고 이제 스튜디오를 하면서 이제 뭐 그런 과정은 어렵지 않았었겠어요. 아무래도 5년제에서 했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렇죠? 수업은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수업 그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나 그 사이트 같은 게 한국 안에만 있던 그 학부랑 다르게 그 배경도 다양한 교수님들이 가르치시고, 사이트도 다양하니까 제가 고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거 외에 어려웠던 점은 수업 자체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막 강의 신청하고, 그리고 오기 전에 비자 신청하고 막 그런 게 제일 어려웠지. 진짜. 수업 자체는 그냥 진짜 재밌게 들은 것 그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게 영어 수업이 한국어 물론 당연히 한국 사람이 시험을 다 파스하고 왔다 하더라도 영어가 어렵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그 이상한 어떤 파티 영어라든지 전혀 다른 전공이 아니라 내가 한번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전공 관련된 거니까 뭐 매스를 매스라고 할 것이고 보이드를 보이드를 할 것이고 디자인을 디자인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컨셉을 컨셉을 할 것이고 그래서 좀 그래도 듣는 게좀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거는 괜찮은데, 저는 예. 발표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아, 발표. 오케이, 오케이. 근데 웃긴 건 저는 한국에서도 발표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 되게 웃긴 일화가, 제가 학부 때도 그 영어 스튜디오를 몇번 들었었는데, 그때 발표를 영어로 해야 되니까 제가 잘 못하니까 그냥 한국말로 해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한국말도 했는데, 못하고 계세요? 교수님이, 아, 너는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거였구나. 아니, 말보다도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없으면 좀말 잘하시는데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분 같은 경우 적어서 이렇게 읽어도 되잖아요. 그쵸, 적어서 읽어도 되죠. 근데 뭔가 발표 되게 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멋있게 이렇게, 네, 보지도 착하게 들면서 않고 막 이렇게 모형 보여주면서 잘해야지 이렇게 상상을 하다가 딱 갔는데 되게 말문이 그럼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막는 마켓 어떻게 말문이 막혀서, 그래서 그 모듈 두개 중에 첫 번째 발표 때 되게 하고 싶은 말을 거의 못하고 막 정신없이 끝났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도 크리틱은 결국에는 그 말하는 거를 많이 반영해서 해주시기보다는 모형이랑 드로잉 가지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괜히 발표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썼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녹음 같은 건안 했어요, 녹음? 저는 그 녹음 안 해놨던 것 같아요. 아,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복기하면서. 저는 녹음 많이 했어요. 저는 친구는 그래도 중고등학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곳 대학교 가시고 되게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이신 것 같은데 저는 공부를 27살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되게 늦게 시작해서 영어가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저희는 스튜디오도 스튜디오고 그냥 다 녹음을 다 했어요. 저는 그렇게 그냥 얘기해놓고 녹음 버튼 누르고서 이렇게 했거든요. 예습 복습. 잠깐만요. 그래서 녹음을 저는 다 했어요. 녹음을 쭉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모르는 것들은 따로 녹음기 들고 있어 찾아가. 왜냐면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네이티브가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다 보면 한 3분의 1, 2하 정도만 네이티브신 것 같고, 특별히 이런 인터내셔널 하는, MIT도 마찬가지고,
되게 외국인 비율, 교수님들 비율이 높아가지고 저는 많이 이렇게 레코드를 해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아예 일찍 수업 와가지고 저 앞에서 대놓고 화면을 녹화했어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아, 네. 네, 그리고 그것도 좋은. 데스크를 찰 때도 오피스 찾아가가지고 잠깐만 그리고 녹화하고 이러고 한 적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계속 듣는 인풋에 신경을 많이 다 썼었고, 허락을 해주시나 보네요. 학생들이 그 한다는데 저는 한 번도 하지 말라고 한 경우도 봤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발표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좀 이렇게 미리 준비 적어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그리고 녹음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아까 무슨 말씀해 주셨죠? 모형이랑 드로잉으로 열심히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그치. 발표 크게 신경 쓰... 아니 뭐 신경 쓰면 좋긴 하죠.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진 않아도 되는 것 같아.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발표가 사실 계속 연속이지 않아요? 그쵸. 그 데스크 크리에이트 할 때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정말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발표를 아무래도 디자인한다 보니까 발표를 꽤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딱 가서 딱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딱 쳐다보면 머리가 멍해질 때가 있어. 예. 네. 근데 저는 항상 썼던 전략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총이 이게 억압되더라고. 옛날에, 그 옛날에 학생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항상 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자, 보시죠. 그래서 화면 쪽으로 시선을 다 돌려놔. 사람들이 이쪽을 다 보면 좀 숨이 쉴것 같아. 그러면 그때 이제 저는 막 얘기하고. 또 우리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뭔가 보여줄 게 많잖아요. 보여줄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프레젠테이션이 일반적인 프레젠테이션보다 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핵심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진짜 보여주고 싶고 준비를 잘했잖아? 그럼 발표가 잘 나와요. 동의하십니까? 네. 진짜로. 저도 제가 한국에서 그때 방학 때 한국에 들어갔었는데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남주 이제 영어 잘하겠네?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근데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뭔가 막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교수님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을 때는 진짜 자신감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것들이. 네, 지난번에 그 하우조랑 같이 뵀을 때 설명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어떤 설명이요? 그때 그 질문 몇개 드렸던 프레젠테이션? 것 같은데, 저도 그걸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게 네. 전문 분야니까, 그거에 대한 자신감들이 좀 느껴져서, 그게 이제 발표나 내용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진짜 거의 자동응답기처럼 같아요. 이렇게 완벽한 그 답안을 준비해 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좋게 들어주신 것 같아요. 비디오를 한 700개 정도 올라가 있고, 글이 한 150개 이상 올라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 전공 영역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로 공부하시는 분들 도움을 드리는 게제 하나의 그 캐릭터여가지고, 부캐라 그러죠, 부캐. 어쨌든, 여하튼. 자신감, 준비. 그러니까 내가 스튜디오를 잘 준비를 하면 그만큼 더 발표도 잘할 수 있다라는 이제 팁을.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 계신 분들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유학 준비를 안 하거나 해외 취직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그죠?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스튜디오가 마무리되고, 스튜디오가 마무리된 다음에는 기분이 어떤가요? 좀 멍하지 않나요? 갑자기 괜히 스튜디오 나가야 될것 아, 근데 같고. 저는 그런 불안감 없었나요? MIT 수업도 들어가지고 그 선택 과목 수업들 중에 MIT도 같이 들었잖아요. 뭐 들었어요? 저는 MIT 건축학과에서 그 EEG라고 뇌 전기 신호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는데 그 센서를 이용해서 그 건물을 사용자가 경험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그 수치화 해보는 그런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결론은 수치화는 쉽지 않다. 진짜 노이즈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센서 값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수업을 들었는데, 근데 결론은 그 MIT 수업은 하버드보다 늦게 시작하고 늦게 끝나기 때문에 저는 스튜디오 수업이 끝난 다음에도 2주 동안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 수업이 끝나서 너무 자유롭다 아니면 아 너무 심심하다 이런 거를 느낄 새 없이 그냥 학기가 계속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여기 좋은 점 중에 하나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학교 수업들도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약간 학풍도 좀 다르지 않아요? MIT 아키텍처랑 GSD랑? 그쵸. 일단 제가 들은 수업부터가 되게 그 과학적, 정량적 실험을 기반으로, 물론 그것도 정량적인 리서치는 아니었긴 한데, 근데 그래도 조금 더그 실험, 리서치나 실험 기반으로 하는 것 같고, GSD는, 잘 모르겠네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게 너무 아, 뭐, 그럴 수 있죠. 수업이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약간. 이렇게 말을 딱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2012년도 때 이제 MIT 연구원으로 오면서부터 쭉이 지역에 있으면서 학생들도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하면은, 이게 듣는 내용들, 얘기하는 내용들, 또 졸업생들끼리 얘기하는 내용들 보면 약간씩 컬러가, 물론 이제 또 딘이 바뀌셔가지고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커뮤니티가 가깝기 때문에 그냥 자전거 타고 버스 타고 가서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환경들과 인풋들이 네, 많으니까, 맞아요. 그게 진짜 리소스가. 저도 이제 LA 있다가 이제 보스턴 간다 하니까 친구들이 되게 심심해, 막 그러는데, 제 입장에서 심심한 게 아니라 가장 속도감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렇잖아.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거든요. 정보도 그렇고. 그리고 각각의 스피크 하시, 그러니까 렉처 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고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들이 다 신세계, 신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방학 때뭐 하셨어요? 방학 아. 때는 저는 그 MIT 수업이 늦게 끝나서 12월 거의 20 며칠까지 수업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여행 갔다가 여행 끝나고 바로 또 제이텀을 듣고, 제이텀 끝나자마자 지금 여기 약간 왔습니다. 쉴수 있는,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 또 시작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앞만 보고 계속 달리는 네. 거고. 그것만 생각하세요. 친구가 된 학교. 그것만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내도 되나. 그것만 고민하면서 이렇게 막 달리다 보면 2년 뒤에 분명히, 성장해 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선한 시각이에요. 저는 그랬었어요. 학비만 생각했어요. 학비만 생각하고. 그게 계산하면 시간당 나오거든요. 시간당 몇백 불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 생각해보세요. 100불 큰 돈인데, 시간당 이렇게 수업 다 끝나고 3시간 들어줘서 그돈 주고 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보면은, 이게, 진짜 어떻게든 챙겨가져야 된다니까. 그 멘탈리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은 학비가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 1,000만 원 넘어가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여기는 근데, 지금은 또 아, 모르겠어요. 그래? 아니, 잘 몰라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막, 저도. 이렇게, 그치. 생각했는데, 막, 학비 엄청 아, 저 올라가지고 그랬을 때 있죠. 힘들어하고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예. 네. 근데 이제 그건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공부할 때 내는 비용. 한 학기에 얼마 내나요? 2만 5천 불? 그러니까 한 2,500만 원 예를 들면. 학비만? 맞나요? 2,000만 원 내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더 내놔요. 잠시만. 예. 네. 검색. 그리고 거기다가 뭐가 들어가냐면은 생활비, 밥값, 재료비, 이런 것들. 들어가면은 거의 1년에 그 뉴욕 같은 경우에는 얘기 들어보면 콜롬비아 다니시는 분들 보면 한 뉴욕 한 1억 정도 쓴다 하더라고. 학비랑 생활비랑 물가 이거 다 계산하면. 아, 맞아. 근데 학교에서 다들 예상되는 생활비 지출까지 다 공지를 해주는 것 같은데, 그 정도였던 것 같아. 어떻게 저는 공지해주는 게? 기억나는 게 퉁쳐가지고 6만 5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받았을 때 그거는. 그게 언제죠? 1년, 2015년도. 그럼 많이 올랐겠죠? 지금은 더 올라, 네, 뭐, 그랬을 것 같아요. 1년에. 그러니까 그거 내고 이제 따로 또 내야 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따로 내는 건 없고, 생활비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방세도 비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먹어야 될거 먹고 살 아니에요. 수는 안 먹고 없죠. 살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물을 떠갔어요, 여기서. 물 사는 게에서 물병 2개 사가지고, 먹고 집에 가서 물병 2개 딱다물 담아가지고 가서 물 사는 거 아끼고.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좋은 점이 뭐냐면 학교에 있으면은 여기는 뭔지 모르겠어. 하버드는. MIT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 그 프리푸드 이메일이 와요. 아, 네. 여기도 MIT 와요? 학생들이 알려줬어요. 그런 거 있다고. 근데 네. 저는 본적 없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바나나 줘요. 무한 리필 바나나. 아, 네, 그것도 MIT 친구들이 그런 거가 되게 MIT는 좋아요. 말이 길어질 수 있는데 약간 학생들 처우는 사실 GSD가 좀 아니 타버드 자체가 조금
인색하잖아. 제가 듣기로는 MIT가 장학금 많이 준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RAT를 하게 되면 학비를 면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월급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 벌면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RAT 해도 시간당 얼마 주나요? 저때는 10몇 불 줬던 것 같은데. 몰랐나요, 좀. 잘 RAT 같은 모르겠어요. 네. 걸 하게 되면 첫 학기니까 이제 그런 기회가 없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학기 때는 그걸 해야 됩니다. 그 좋은 릴레이션십을 잡고 이메일을 보내서 따라다니세요, 교수님들한테. 내가 얘기했잖아, 저번에. 스토킹을 하고. 맞아요. 스토킹을 해야지, 이제,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교수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 50% 100%야. 정말 뛰어나지 않으면. 근데 한 친구가 초롱초롱하게 그 중국 친구처럼 나한테 막, 제가 호세가 이렇게 연결해서 연락 왔더라고, 저한테. 그래가지고서 보고 했는데, 그 열정이 느껴지는 거. 그런 애들한테 하나라도 더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졸업하기 전에 여유가 있으면은 그렇게,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학교 그 소개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하나의 어떤 큰 토픽으로 이야기해도 되는데, 이런 커뮤니티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맥을 넓히는 거거든. 네트워크를 넓히는 거고. 그래서 수업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만들어 놔야 돼.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렇게 임프레션을 주는 것도 주는 거고, 또 뭔가 막 하여튼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는 사람을 기억시켜서 나중에 내가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미국에 있는 제가 경험한 어떤 학교의 교수들은 한국과 같지 않게, 한국도 모르겠어요.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교수한테 물어보는 거에 대한 이제, 물론 다는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분들은 거기 안에 그 자체를 하나의 어떤 자기의 주 업무로 보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되게 잘 설명해주고. 왜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은데요? 예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니, 근데 그게 첫 학기 때 몰라요. 안 돼요. 안 시켜줘요, 첫 학기 때는. 예, 네, 근데 지금 했으니까 이제 하라는 거고. 그리고 이메일도 보내보시고, 저는 원래 TF, 그러니까 Teaching Fellow가 해야 되는 것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호세 네. 뺏어가지고. 그런 경험도 있었고, 계속 부탁하고 물어봐서 그 기회를 잡고, 좋은 릴레이션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추천서를 받아내야 돼요. 그게 제 삶이거든요. 추천서랑, 그냥 나중에 졸업했을 때, 그래서 교수님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백업 플랜을 만들어 놓는 거지.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난 학생인데 선생님이 학생을 챙겨야지. 약간 이런 무대뽀 정신으로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도와준다는 포인트인 거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그게 남겨 있고, 친구 어떻게 보면 방학, 저는 학기 끝에 항상 교수님한테 이메일 되게 많이 보냈었거든요. 그러면은 다혜 친구가 지금 에마크2를 처음에 이제 6개월 동안 있는 경험들을 이렇게 공유를 쭉 해주셨는데, 만약 여러분들도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유럽이든 어디든 가든 겪어야 될 겁니다. 지금 이 따끈따끈한 그 6개월 동안의 어떤 피드백들을 잘 시뮬레이션 하셔가지고 준비하는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뭐 빠트린 거나 이런 거 있을까요? 네, 혹시 이 컨텍스트에서 더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데, 날씨가 좋은 도시에 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여기는 제가 이렇게 해 짧은 곳에 오래 있는 게 처음이거든요. 근데 막 4시 15분에 해가 지잖아요. 그렇죠. 다크하죠, 되게. 네. 그래서. 그래요? 저는 오히려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런가요? 왜냐면 날씨가 좋으면 밖에다가 놀아요. 밖에다가 놀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 있어요. 여기가 그렇게, 이 지역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날씨 때문에 그런 거라고. 빨리 들어가서 딴짓하지 말고 책 보고 공부하고 약간 요런 스탠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제가 예전에 여기 있을 때 공모전을 같이 했는데 같이 했던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분이 사이아크를 다녔거든요. 사이아크 다니면서 같이 우리가 그때 스카이프였죠. 스카이프를 켜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막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아예 애들 밑에서 맨날 파티한다고 풀에서 그집빌 건물 이렇게 있으면은 방을 하나 쓰면서 학교 다니겠죠. 그게 풀이 있는 거야. 그 날씨가 좋으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학생들이 친구들 불러서 얘네들 노는 거야. 막 이렇게 수영 치고 막그 와인 마시고. 이 친구가 대단한 거지. 작업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 날씨 좋으니까 밖에 나가게 된다. 아무래도. 그런 게좀 있고. 그리고 뭐 지진도 되게 많이 난다고 한거 같고. 작업하다가 막 오, 형 잠깐만요. 그래서
지진이 물어보면, 나요? 작업하다가? 저도 몇번 겪은 적 있어요. LA 있을 때. 8층 살고 있는데, 되게 위험하다. 건물이 흔들리는데, 제가 비디오도 만들어 놨는데, 제가 그때 한참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유일하게 스트레스 푸는 게 이제 스타크래프트 하고 있는데, 스타크래프트가 이제 0.1초를 다 튀면서 유닛을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막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내가, 나는 지금 빨리 공격해야 되는데, 흔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지진을 경험하신 분들이면 알것 같은데, 이 건물 접합부 있잖아요. 모나 이런 기둥에서, 빡빡빡 이런 소리가 나요. 와, 진짜로. 무섭다. 무서워요. 그래갖고, 나 8층이니까. 그래갖고 내가, 앞으로 1초만 더 흔들리면은, 제가 매뉴얼 만들어 놨거든요. 1초만 더 흔들리면은, 노트북 접고, 중요한 것만 딱 갖고, 바로 코앞으로 뛰어가는 거. 근데, 1초만 더 흔들리면 갈 거야. 한 5초 정도 흔들렸거든요. 근데, 그거 일단 멈추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게임 끝내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 근데 5분만은 들어봤어도 1초만은 처음 들어보네요. 아, 그러니까, 쭉 흔들리다가, 네. 여기서 더 흔들리면 불안한 거야. 왜냐면 너무 오래 흔들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1초만 더 흔들리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너무 늦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LA는 지진, 그리고 날씨가 좋다 보니까, 뭐랄까.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부를 안 하게 되는 확률이 있지. 여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으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한국이 좋지. 연대, 뭐 홍대, 뭐 이렇게 학교 근처 앞에 좀만 내려가도 번화가가 있는데 여긴 다 봤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건 정말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제로 공부를 시키는 그런 곳이 웰컴 투 캠브리지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일단은 되게 현실적인 피드백을 우리가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학을 사실 안 와도 되고, 굉장히 좋은 학교, 서울대 나오셨습니다. 좋은 학교 나오셔가지고, 충분히 할수 있는데, 왜, 계기가 뭐예요? 어떻게 왜이 고난의 행군을. 저잘 모르겠어요. 아, 여기서부터가 제가, 질문이. 네, 참 어렵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몇 명이 유학 갔어요? 친구네 학부 생기면서? 저랑 같은 학번 친구 중에서는 지금 생각나는 친구 한명 이미 졸업하고 가 있고, 요즘 한국 트렌드가 유학 안 가는 거 트렌드 아닌가요? 지금 생각하니까 두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25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3명이어도 10%가 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때가 2000년도 초반 때가 약간 그런 붐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2010년도 때쯤에 좀안 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코로나 때 오히려 많이 갔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여기서부터 할 말이 점점 없어진 것 친구가 얘기를 할 같아요. 네. 때는 그냥 친구 생각이 제일 듣고 싶은 거야. 왜냐면은 넌 정답보다도 그 경험자 어떤 뒤에 보면 손만 내밀면 닿을 수 있는 어떤 학교 졸업해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떤 아이디어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제가 궁금한 게제 질문에만 답을 해주세요. 이게 좀 어려우면 추상적인 거는 그 대부분 졸업을 하면 이제 취직을 준비를 하거나 요즘 해외 취직도 많이 가더라고요. 해외 취직한 친구들도 있나요? 친구들 중에서? 생각나는 건 생각나는 건 없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친구가 개인적으로 유학을 왜 준비했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아니면 교수님이 가라고 해서 아니면 아, 난 공부 좀더 해보고 싶은데 해외 취직하고 싶은데 아니면 내가 한국 취직을 사실 실패했어. 그렇기 때문에 유학을 한번 시간을 좀 벌어볼까? 뭐, whatever. 약간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준비하기 쉽지가 않거든. 왜? 학점도 또 내야 되고, 추천서 받으면 다 돌아다녀야 되고, 뭐, 해야 되는 페이퍼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려고 마음을 먹기 위해서 어떤 동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네. 동기가 약간 궁금하죠. 저는 가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오히려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가지 말라고도 안 했고, 사실 제가 그 졸업하고 되게 오랜 기간 동안 3년 넘게 그제 스튜디오를 직접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 3년 동안 거의 공모전하고 전시하고,
그 인테리어 작은 거 하고 이런 거를 하면서 지냈는데 3년째 되니까 이대로 막 10년, 20년은 못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취직 아니면 유학이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 유학을 선택하게 됐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 말씀을 딱 해주실 때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 거 저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를 미리 좀 설명드리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빨리빨리 경험해야 그 다음 게 보여요. 다음 게 보이고 다음 게 보이고 좀 그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지. 이건 약간 뭐 폄하하거나 어떤 가치 판단에 들어간 얘기는 절대 아니고 지방에 있으신 분들은 서울 올라오고 싶어 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서울 올라오신 분들은 또 해외 나가고 싶어 한단 말이야. 약간 이런 식의 시퀀스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요즘은 뭐제 제너레이션 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인 게 저도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저는 이제 뭐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뭐 이런 디자인 저는 이제 공고 때 고등학교 때 건축 전공해서 도면 이런 제도나 이런 거다 자격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하니까 이 다음 게 뭔가라고 보이고 또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 한계를 빨리빨리 본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계를 어느 정도 봐요,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액션을 취할 수 있을 환경이 못 되는 거야. 시간이 흘러버리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친구들도 보면은 아, 이렇게 내가 좀더 준비를 해서 뭐 해외 취직을 하거나 유학을 하거나 해야겠다라고 이미 마음을 먹었을 때는 뭐 결혼도 했고 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근데 친구도 어떻게 보면 빨리 그걸 했고 빨리 느꼈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 그런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3년 반이면 빠른 건가요? 저는 되게 늦게 깨달았다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저는 시간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도 건축 쪽 하다가 3D 쪽 하다가 제가 3D 쪽 했을 때좀잘 나갔었어요. 그때 당시 오토데스크에서 초청해가지고 부산 대구 돌면서 호텔 잡아가면서 막 워크숍하고 세미나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막 책도 썼었고 20대 중후반 때 이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아닌데, 그만큼 저도 이렇게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기회를 가지니까 거기서 볼수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야. 근데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해외 취직이 답이다 해서 저는 한 스텝 넘어간 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거를 한 5년 뒤에 경험했으면은, 해외 취직 자체가 나한테 너무 부담스러웠겠지. 그래서 이 컨텍스트에 제 생각을 요약해서 드리면은, 뭐든지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경험하고, 매를 빨리 맞고, 빨리 가서 바운더리를 체크해 보면은, 이걸 내가 계속 지속할 이유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고 거기서 에너지를 잡아서 다음 스텝으로 이런 스텝들이 몇 개가 도약이 돼서 20대, 30대 지나온 시간을 딱 돌이켜 보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재산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데 되게 중요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그 좋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면 바로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그 지원을 준비 시작하던 시기로부터 거의 1년 넘게 지났는데, 거의 1년 반이 지난 거죠. 그래서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때는 3년 정도 학교 졸업하고 나서 지내면서, 제가 뭔가를 얘기를 하는 거에 학교 다닐 때는 항상 피드백이 있고 배우는 게 있었는데, 3년 동안은 계속 말만 하고, 약간 그냥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시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 기준으로는 많이 했었는데, 근데 할 때마다 저는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글도 쓰고 전시도 해서 전시를 딱 열었는데, 그냥 사람들이 보고 끝나면 철거하고, 그리고 저한테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다는 그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다음 전시 때는 이런 얘기를 해봐야지 하면서 점점 발전을 시킬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3년쯤 됐을 때는 더 이상 혼자 발전시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제대로 그 피드백을 줄수 있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온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뭔가 그래도 이렇게 본인의 어떤 한계들을 계속
바운더리를 넓혀가면서 관심사 드리븐을 하고 계셨군요. 네. 만약에 그런 계기들이 없었고 그냥 회사 들어가서 그냥 경력 쌓고 계속 그 진급이 목표였다고 친다면 생각이 더 그렇게까지 퍼지진 않았을 수도 있었겠네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실 저의 경력은 경력으로 인정을 거의 안 해주는데 그거를 그냥 인정되는 경력을 쌓은 친구들은 또 다른 게 가능하겠죠, 저랑은. 그래서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환경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환경이 나를 성장하고 자극하게 만드는 환경에 노출됐으면 괴롭긴 한데, 그 시간이 지나 보면 어쨌든 간에 그 성장을 할수 있고 아니면 되게 반복적이고 안정감을 주면서 그냥 거기 안에서 이제 그냥 이렇게 주저앉혀 놓는 환경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아이디어 차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유학 계기에 대한 이야기들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이게 꼭 유학이 아니더라도 해외 취직이든 뭐든 내 인생에서 원래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어. 강물이 있으면 물이 흘러가면 둥둥둥 떠다녀가고 있었어. 그 물길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인생이 보이거든 뻔하게. 그게 만족스러우면 그렇게 가는 게 좋은데 그렇지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물줄기의 힘을 거슬려서 내가 원하는 걸로 가려면은 반드시 어떤 각성과 노력, 그 다음에 계기, 그 다음에 모티베이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 와서 이렇게 혹은 인천에서 서울 올라와서 도움받는 형들이나 이런 사람들 볼 때마다 항상 묻는 게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 동기. 막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왜, 뭐 때문에 저걸 저렇게 하고 있지? 그게 되게 궁금했던 케이스가 되게 많았어서 친구한테도 한번 그거를 여쭤봤고요.